진도가 약간 절반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이제 103페이지에 함께 나가십니다. 용도 지역 찾으셨죠? 용도 지역 찾으셨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 3번 행위 시한에 관한 내용을 시험 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 용도 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할 때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그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주실 것은 주거지역과 관련된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과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 층수에 따라 저층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1종, 중층이란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이란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더라. 그 정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적 개발이란 말 보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대상이며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적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편입 예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법령에서 총 21개 용도지역 지정 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총 몇 개이다? 5개.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총 16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2개, 일반주거지역 3개,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은 중1유근 4개, 그리고 공업지역 3개, 녹지역 3개이기 때문에 도시역은 총 16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비도시역은 5개, 도시역은 16개로 소변하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서는 21개 지정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법령에 정한 용도 지역을 추가해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주상공녹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관리 지역은 조례로 추가 세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주상공녹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 지역은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지하는 것입니까? 지정까지만 의지하는 것입니까? 지정까지만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절차 생략 대상 아니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시는 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 등이 지정 고시되는
것으로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택입니다. 그리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이 말 나오게 되면 항상 뒤에는 공유수면이 나옵니다. 그 공유수면은 어디에 연접해야 된다? 도시역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육지에 지정하는 것이다. 바다에 지정하는 것이다. 바다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바다를 우리는 공유수면이라 하고 이 공유수면이 도시에 연접한 곳은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을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산택과 어항, 항만, 어항구역은 개발사업을 예정한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제되는 것과 개발사업이 미완성상태에서 시행자가 부도파산하면 지구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뭐만? 미완성상태일 때만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만약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 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그냥 재미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절차 그쵸? 지도이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고 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나는 이런 것 본 적 없다. 문제는 냈다. 예, 문제는 봤다. 기억이 안 났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림문 장관의 승인 받아. 예, 농림부 장관의 승인받아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란후라이하게 되면 노른자와 흰자가 있습니다. 노른자는 농업진흥구역이고 흰자는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업용수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농업보호구역 농지집단적인 조성 농지의 집단적인 이용 이 말 나오게 되면 진흥구역으로 난 저런 거 별로 보고 싶은 생각 없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 대상하는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냥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누구이다? 시도이사이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농지를 농가주택 만들기 위한 또는 공장 만들기 위한 땅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를 농지 전용이라 하고 농지 전용한 주체가 행정청인 때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 거쳐야 되며 비행정청이라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규모 크면 농림부 장관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다고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가주택을 소박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농지 전용 절차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협의 허가는 농림부 장관, 신고는 시, 군,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농지 전용의 관할 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농지 전용 협의 허가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되며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 구청장에게 전용 신고 받아야 된다. 너무 뒤에 끝까지 해가지고 기분 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듣고 또 보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 한번 보고 땡 할 거다. 한 세 번은 더 볼 거다. 세 번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은. 그리고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었을 때 특별히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거나 관리지역에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곳이 되면 첫 번째는 농림지역, 두 번째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 되는 것으로 본다. 환원에 관한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원은 전산택과 관련된 것만 존재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저거 정리하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특히 주상공녹 녹지지역까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고 그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지역은 국장 빠진 지구사 대조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걸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 등을 결정했다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가한다라는 기억하시고 나는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5, 6, 7이라는 말 기억하시며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예외적으로 5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도 알바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해서 중1 6은이었습니다. 9, 8, 8, 7 공업지역은 죄다 70 녹관농자는 20 계획관리지역만 40 우리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30회 시험 때는 용적률과 관련되어 가장 다음 용도지역 중에 용적률 가장 높은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도라면 올해 건폐율 그리고 건축자는 워낙 찾아 나오다 보니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6개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자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135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제일 중 천연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50씩 용적률 높아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큰 건물 건축한다 생각하시면서 5319였습니다. 중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200씩 낮아지죠.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사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50씩 높아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녹관농자와 관련된 용적률은 80이 기본인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100이라는 것 각각 구분합니다. 그런데 설마 이건 나올 일 없겠지만 다른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한 게 없이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따로 결정한 게 4개 있거든요.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이번 주에는 하면 안 되지만 예 지난주에 여백에 잘 적어놨을 텐데 비도시지역의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150이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공원과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라 하면 용적률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용적률 80. 그래서 사실 과거 건폐율 29회 때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다른 본종에 따른 건폐율 그때 가장 큰 것 적으라고 시험에 냈었는데 내가 진짜 모르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오면 글자수 가장 큰 거 찍기로 하셨죠. 만약 용적률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으로 오게 되면 비도시역의 농공단지는 150, 자연공원은 100,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는 100, 계획관리지역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만 다시 구분해놓습니다. 수산자원보호역은 80, 그렇게 한번 좀 소박하게.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출제하는 분이나 가능하지 제가 모의고사에 내면 저 욕먹거든요. 출제하는 분은 변별력 확인하겠다고 킬러 문제를 한두시 내시거든요. 그런 용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할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에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3페이지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1번 그냥 한번 봐 놓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항상 주거지역과 관련된 사항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세 번째 줄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 말 봤을 때 자연 녹지 지역의 기본 설명입니다. 그리고 11번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편입 예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무엇? 계획관리 지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12번 올해 개정된 지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 놓으실 거죠. 시도시사 대우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걸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결정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는 전산택 잘 알고 있다. 특별히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수력발전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송전 변전 설비만 설치하는 구역. 얘는 우리 송전탑 보신 적 있죠. 그거 만드는 곳입니다. 걔는 도시역이다. 그냥 그대로이다. 그대로. 그래서 논이나 또는 산 한가운데 송전탑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냥 농림 지역이건 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송전탑 만들었다고 도시로 바뀌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2번과 관련되어서는 공유선 앞에 항상 뭐 봐야 된다? 도시역에. 그러면 막말로 준 도시지역에 죄송합니다. 준 공업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인 공유수면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중공업지역. 그냥 도시역이라 말 대신 주상공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 제시하고 항만구역으로 준도시역에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그 공유수면도 도시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도시역에 세분된 용도를 제시하고 그에 연접한 공유수면도 뭐다? 도시지역이라는 것만 좀 눈에 익혀놓습니다. 저 정도는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3번은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 아니죠. 첫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 두 번째 경우는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번 시험 끝나고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 보전산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산림이라고 하면 공익용 산지이고요. 잣나무나 밤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라면 임업용 산지이거든요. 그래서 저 임업용 산지로 고시된 보전산지의 경우는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며 공용 산지인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된 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산지관리법을 시험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의 구분은 필요 없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미만큼은 파악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지면 틀립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분들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건 모의고사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 출제하신 분들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3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눈에 한번 익혀만 놓으시고 2번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 행위자는 찾으셨죠? 아파트는 나는 눈 감고 잘할 수 있다? 아파트는 눈 감고도 잘할 수 있다? 예,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려놓습니다.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통상업지역은 고속터미널이 있는 곳으로서 소음 심각하거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유통상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고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포함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으며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규모 큰 아파트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건축한다 못한다? 한다. 일반 공업지역은 한다. 일반 공업지역은 규모 큰 공장 만들고 짜투리 땅이 있다면 협의 단독대익은 다중대익은 다가구대익은 만들 수 있는데 규모 큰 아파트는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환초강력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동택인 아파트 건축할 수 없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4층 이하이죠. 그래서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한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1종 근린 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죠. 여기 2종 근린 생활설로서 일반 음식점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가끔 술집 앞에 양주병과 양주잔이 그려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조용한 주택가에는 일반 음식점, 2종 근린 생활설인 일반 음식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조례로 가능한 것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원래는 보통 조례 규정 배제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시험에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틀려주셔야 되죠.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하고 2종 근린 생활설은 최소한 전용 주거지역에는 법령상 조례상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령상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근린 생활설은 주택가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제1종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면 2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갑 분실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공중화장실. 지갑 도난당하고 찾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동사무소는 뭐라 표현합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지역자치센터. 얘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지만 10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갑 분실했을 때 112에 전화하게 되면 화장실에서 화장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돈은 찾지 못하겠지만 지갑은 찰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해주십니다. 훌륭한 경찰관이시죠. 하여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진짜 찾은 분도 계시고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세 군데 돌아다니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는데 얘가 휴게 음식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 생활설인데 300 이상은 2종입니다.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과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1종 300 이상은 2종 근린 생활설이고 이곳에서 간단한 요기하셨다면 운동하러 가셔야 되는데 구기 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입니다. 그래서 저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500 이상은 운동시설이 되게 됩니다. 얘보다 공 크기가 큰 골프나 또는 볼링공을 굴리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2종 근린 생활서류고 셋 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 되게 됩니다. 고기운동 중에 공 작은 가장 작은 탁구와 관련되어서는 500면일 때 1종 근린 생활서류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가끔 주택가 한가운데 태권도장 보신 적 있죠. 걔도 500면이면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셨다고 하면 간단한 사우나 하기 위해 목욕장 방문하시고 이용원, 미용원, 침술원, 원자로 끝나면 죄다 1종 근린 생활서류며 이렇게 쉽고 단전하셨다고 하면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갈 수 있죠.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방문하게 되면 그게 1종 근린 생활서류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고 하면 구멍가게 찾아가시는데 얘를 우리는 소매점이라 하고 요즘도 하루에 책 안 보시면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서 서점 방문하시게 되면 걔가 뭐다? 1종. 제철 과일 사들고 집에 가셔도 1종. 그래서 얘가 1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1종 근린 생활설인데 동물병원은 2종. 동물병원은 2종. 그리고 미용원은 1종입니다. 내일 아트하는 곳은 1종. 그것도 미용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마원은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은 2종. 독서실은 2종. 변전소는 1종. 양수장은 수돗물과 관계된 양수장은 1종. 수돗물 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렇게 1종 2종 근린 생활을 구분하시면서 우리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전용 주거 지역 용도 지역 가리지 않고 모두 만들 수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나머지 공장 그냥 건너뛰시고 숙박시설 찾으셨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지인 자연녹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는데 우리 준공업지역에는 출장 왔다가 집에 못 가시는 분 하루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주거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 모텔 만들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펜션이나 또는 관광지인 자연녹지역이라면 호텔 만들기 위해 가능한 용도지역이거든요. 이러한 곳은 숙박시설 가능하다. 그렇게 눈에 익혀놓습니다. 나는 건폐율 용적률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예.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맞추시면서 그리고 4번 용도지역 미지정입니다. 도시역 관리적 목적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인 공유설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한 2년 동안 용도지역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2년 사이에 용도지역 미정이죠. 그때 적용되는 건폐율 어디에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이러한 곳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이다? 20%이고 이러한 곳에 용적률 어디 규정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용적률은 80%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예 미정인 상태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고 그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확인되셨고 이때도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이겠죠. 이번 용도 지구 하여튼 저 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올해 찍으라고 하면 건축 제한 무조건 나오는 걸로 그리고 절차 잘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작년에 용적률 나왔기 때문에 건폐율 진짜 엿먹으라고 한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도시역의 농공단지는 150,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는 100, 자연공원은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80. 그걸 엿먹으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지만 자신감은 넘쳐나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용도치구와 관련돼요. 작년에 용도치구와 관련된 개념 정의를 시험에 출제하면서 용도치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시용관리계획으로 제정하는 제도이다. 이걸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용도지구의 경우는 중복지정 가능한 반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중복지정 할 수 없다. 그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의 경우에도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9개 용도지구와 5개 용도지구에 대한 세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술 먹고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잘 알고 있다.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서울의 학교 들어본 적 있고 동문이 잘 나간다 해서 방입니다.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 두 이상 동시에 개발하면?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주산관 배제하고 개발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 얘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입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주요 수계, 수변 경관과 전통 건축물의 외관 보호, 문화재는 아닙니다.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산지 구릉지에, 산지 구릉지에 경관 보호하는 것은 자연 경관지구라는 것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 자시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가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대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다. 용도지구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개념 정의, 용어 정의와 관계된 것 대상을 두 문제 시험에 냈지만 보통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상 이 정도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조례로 신설하는 것과 추가 세분 가능한 것. 특히 추가 세분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특경, 특중이란 말 기억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로 신설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을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조례는 지방자탄체 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나 또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지방자탄체 법으로 풀어주는 용도지구 신설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행위제한 완화는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완화는 용도지구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설 보호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은 공군, 공항, 교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학교 있다 없다. 학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보시는데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 빠진 시의회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신설하거나 조례로 추가 세분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의회와 대도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연한 침식이란 말 또는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래 지역, 지구, 구역은 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예외 세 군데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연안침식,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 공록 30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인구 증가율 20%,
개발형 건수 20%. 작년에는 행위제한이 완화, 폐지. 이걸 처음에 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고려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법 전반에 걸쳐 필요 최소한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필요 최소한대 원칙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택법에 또는 개발형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 지정 목적 달성했다고 하면 지정 목적 달성했다면 지정 권한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청산리하면 녹개수 기억납니다. 이곳을 3년간 개발의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했는데 지정권자가 1년 만에 목적 달성했다고 하면 3년 되는 날까지 계속 유지한다. 바로 해제해야 된다. 바로 해제해야 된다. 그게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른 겁니다. 덕분에 우리 약속하시는 것은 주택법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투기 과열 지구이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은 필요 최소한도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했으면 지정 권한 해제 하여야 한다. 그 강행 규정 각각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예외는 하여야 한다. 원칙은 임의상이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안침식이라는 말 우리 충분히 정리되셨고 올해 시험거리에 될 수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시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1.1개란 말 나 잘 기억난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시도지사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전체 면적 얼마예요?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조례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우리 일반 공업지역에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네 가지는 제외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으시죠. 아파트,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유자시설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나는 이제 계획관리지역도 공부할 때 됐다. 2종 근린 생활시설 여기 가능하거든요. 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2종 근린 생활 추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우리 에버랜드 기억나시죠? 관광 휴게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케아나 또는 코스트코가 시골 마을 비슷한 곳에 그냥 외따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판매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에 덩그렇게 큰 건물 한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거 봤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각 파악해놓습니다. 나는 에버랜드 기억난다. 관광휴게시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판매시설 가능하다. 숙박시설 가능하다.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토지용에 대한 2차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규제 가는 것이 총 4가지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중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는 국토법 대통령령, 집단철학지구에는 계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과 수립하지 않았을 때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는 조례, 수립 안 하면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거 정리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1번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동아리 1번 고도지구 사셨죠. 높이의 최저한도입니까? 최고한도입니까?
최고 한도 대신 최저 한도 들어가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보호주와 관련된 지정 대상에는 공군 공항 교란 말 기억하시면서 학교 빠집니다. 공용 시설이지 공공시설 아니죠.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냥 지나가시고 복합 용도 지구 확인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는 제한 강화란 말이 나오고요. 복합 용도 지구에는 완화란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눈에 익혀 놓는 겁니다. 특화 경관 지구는 한번 좀 시험 낼 상황인데 작년에 안 넣은 거 보니까 그냥 몇 년 안 넣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관 보호란 말 눈에 보이시면 얘가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 특례와 관련되어 1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추가 세분하거나 특화경관지구 중요성을 보호주고 특정 농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특경, 특중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1개입니다. 1.1개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은 방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연안침식이란 말 대신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재해로 인명피해 발생한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확인해놓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3번 고도지구는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집단취약지구는 개특법령이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국토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5번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단란주점과 안마시설, 노유자시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개발진흥지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6번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의 원칙적인 건축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개발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네 번째 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추천했습니다.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수립 전에는 어디? 조례입니다. 그리고 7번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 진흥 지구의 경우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용도 지구와 관련된 문제는 시건 좀 못 끼다. 그냥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계된 사항 시가 조정 구역은 그냥 한번 보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 구역과 관련된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가 조정 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 지도이사 예외 국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시가 조정 구역 지정권자가 유보 기간을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시료 기억나시죠? 2심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까?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입니까?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상 치료와 관련된 규정은 총 네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유보기간 만료일 끝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심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실시계획 기억나십니다.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는데 만약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몇 년? 7년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와 관련되어서는 종전부터 있던 내용과 올해 신설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3년, 5년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정 고시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해야 되고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1년 내 기반설 시계획 수립 파야하고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실효와 관련된 사항은 총 4개 있습니다. 저 4개를 어떻게든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3번 보게 되면 시가 조정 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1년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시의사 대도시장. 그래서 한 줄 밑에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도시역부터 산지 개발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1번 그냥 330이란 말 봐주시고 330 이하이죠. 한 필지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데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해 있는 용도 지역에 건축제한 적용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330 이하란 말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건축제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대학으로 충남대나 서울대 방문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원래 그 대학교는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녹관농자에 만들어놨겠습니까? 녹관농자에.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국립대학 가보시게 되면 그냥 아무데나 학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제한 적용한 것이다? 예외 인정된 것이다? 예외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건축제한만. 나는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서 산장 본 적 있다 없다. 설악산 대청봉 안 올라갔더라도 TV 뉴스에 각각 나오지 않습니까? 아, 지리산 꼭대기에 또는 설악산 꼭대기에 그런 건물 건축하는 것 제가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까? 도시군 계획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련된 무엇 건축 제한만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특례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치웠다 하십니다.